네, 다 못 가리시니까요. 아, 어떻게 왜 어떻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까? 첫날 첫 촬영을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. 그런 거죠. 다른 사람들 다 영화 찍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연극하고 있는 거죠. 아. 네. 예를 들면 제가 오디션을 최민식 선배님의 누구냐는 이걸로 대사를 오디션을 봤는데 누구냐는 예, 그래서 이제 오디션 볼 때는 누구냐는 이렇게 했겠죠. 네. 근데 이제 처음 현장에서 이제 대사를 받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대극장 발성을 해가지고 누구냐는 감독님 카트 제 자식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카트 하고 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? 네. 아 그래서 대사를 뭐 몇 번 렌즈를 내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영애 씨가 치는 대사를 제가 이제 듣고 대사를 쳐야 되는데 예. 잘 못 들었어요. 예. 연극을 할 때는 그렇게 작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. 아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다가 네. 이영애 씨가 대사 끝났는데 제가 넌 여자가 이름이면 정다르죠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안 들려. 네, 또 김부선 선배님이 이제 네.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가볍게? 네, 가볍게 이제 입맞춤을 하는 건데 김문선 선배님이 이제 저도 모르게 달달 떨었던 모양이에요. 김문선 선배님이 아 자기 왜 그렇게 떨어 이러시더라고. 예. 그래서 내가 선배님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. 아 귀엽게. 네. 귀엽게. 42살인데. 네.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때는 좀 나았어요. 네. 이제 괴물 촬영을 하러 갔을 때는. 한 줄 대사를 못 쳐가지고. 근데 야 봉준호 감독님이 막 몇 번을 시연을 해주시더라고. 네. 야 봉준호 연기 잘하대. 봉준호 연기 잘하대. 어떤 장면이었는데요? 그게 이제 위생 뭐 무슨 실에서 막 소곤소곤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. 세 명이서. 오늘도 이게 원효가 원효인가? 원효대사? 그럼 반포대교는 뭐 반포대사냐? 어? 돌게 되면 반포대사냐? 어? 제가 대사를 못 쳐서 그 장면이 다 드러났죠, 사실. 아. 다른 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. 아. 네. 아니, 그래서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. 거기에 흰 옷 입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. 네. 예, 많이 있죠. 그중에 제일 뚱뚱한 게 저입니다. 거기에 송광호 선배님이 대사가 있습니다. 네네. 야, 뚱뚱한 놈! 엎드려! 아, 맞아. 아! 뚱뚱이! 너 빨리 안 엎드려! 막 대박 나고 그러면 나중에 뭐 좀 뒤에서 이거 좀 그거 없습니까? 전문 용어로 인센티브 뭐 이런 거. 특히 괴물 같은 영화는 인센티브 있었다 그러던데. 아. 네. 그게 사실은 이제 아니, 그래도 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. 네. 저보다 역할이 조금 더 작았던 친구였어요. 네. 근데 그 친구는 받았어요. 어떤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이? 그 친구가 무슨 의사 얘기했어, 의사. 그 신도 얼마 안 나왔는데요, 거의? 근데 그 자식은 받고 저는 못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네. 형, 제가 한번 뭐 괴물 제작자. 제작사에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? 네. 제가 그랬어요. 을신도 그리지 마라. 을신도 그리지 마라. 근처에도 가지 마라. 와, 어, 왜요? 왜, 왜, 왜? 저도 제가 한 짓을 알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지금은 봉준호 감독님이 찾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당연하죠. 네. 지금은 뭐, 그럴 수도 있고. 야, 갑자기 발작을. 스케줄이 안 되시는 거 아닐까요? 아, 약간 그러겠죠. 아니, 저도 저 봉준호 감독한테 한 말씀 하세요. 그때 네. 미안하다고. 네. 보고 계십니까?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. 처음 시작할 때 다 똑같지 뭐. 아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케이. 야, 연습 아니야? 우리 축구 졌다. 개가 라티. 죽는다. 야. 형제는 어떻습니까? 그 장훈 감독하고 같이. 그 영화에서 솔직히 좀 빛을 많이 보신 네.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베테랑은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대사 조금만 좀 부탁드립니다. 험나이 환영! 렛다 다 쪼마! 키가 라이팅 마이 텍 보이따! 진짜 근데 베트남 분이신 줄 아니 알았어요. 저도 험나이 환영! 렛다 다 쪼마! 험나이 환영! 렛다 다 쪼마! 키가 라이팅! 죽는다! 미야 그래서 그 조연상 후보로 올라간 거 예, 그래서 사실은 셋씬 나오시고 예, 셋씬 나와가지고 네. 그래서 제가 영화제 가서 욕 많이 들었습니다. 가니까 그 이제 친한 네. 배우들이 예.